안녕하세요. 뇌는 이제 컴퓨터에서 보게 되면 CPU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커맨드 센터라고나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 사실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하는 게 CPU 이후에 어떤 기능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컴퓨터를 찾게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견지에서 뇌도 여러분들이 CPU라는 어떤 입장을 고려를 하신다면은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의 어떤 니즈라든가 여러 가지 커맨드를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뇌가 발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뇌가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뇌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장, 신장 아니면 근육 이렇게 장기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뇌 세포와 혈관과의 상관관계를 저는 되게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는 뇌가 잘 기능을 하려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야지 뇌가 기능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이제 용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능력치의 어떤 변화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액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지 뇌가 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그런 견지에서 제가 그뇌 기능을 높이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인데 여러 가지 어떤 문헌에서도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한테 연교시에 체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 기능도 향상되는 게 그런 사실적인 보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의식이 과연 이 우주에서 얼마나 보편적일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가 만일 외계인과 컨택을 한다면 과연 외계인과 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외계인도 그렇지만 외계인도 어떤 형태의 영양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몸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것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럼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다음 어떤 문명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중앙 집중적인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뇌인데 뭐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체의 구조인 것 같고 그럼 그게 존재한다면 의식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원칙이 적용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류에도 뇌가 있을까? 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해조류.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이나 김에도 뇌라는 기관이 존재할까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뇌가 있다면 조류와 사람이 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이런 그런 게 사실 듣고 싶어요, 교수님한테.